고객과 진심으로 소통하자 판매율이 높아졌는데요. 이젠 고객층을 더욱 넓히고 싶다는 갑부. 크리스마스 쌈 채소 트리를 준비한 이유이기도 한데요. 예쁜 쌈 트리로 또 한 번 도약할 준비 완료! 언제나 기본을 지키는 농부가 되고 싶은 범석 씨. 농작물 생산에서 포장까지 허투루 하는 것이 없습니다. 상자에 넣을 때도 모양과 색깔별로 예쁘게 담아내는 건 기본 중의 기본. 그 마음 가장 잘 알아주는 건 역시 아내입니다.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면 받아왔을 때도 이렇게 딱 열어봤을 때 그냥 쌈채소가 아니라 선물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네. 많은 공을 들이시네요. 더 신경 쓰고 있어요, 포장에도. 그게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일 수 있는 거죠, 저희한테는. 이 포장이. 맛있는 쌈채소를 넘어 행복을 전하는 쌈채소이길 바라는 마음. 그것이 14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갑부의 철학입니다. 어떤 분들한테는 뭐 맛있는 쌈으로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한 채소다 뭐 그렇게 또 느껴질 수도 있고 바라는 거는 그냥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. 이 쌈을 드시면은 한 입 따드리고 어순도순 얘기하면서 웃음꽃이 피면서 그렇게 그 쌈을 드셨으면 좋겠어요. 고객들의 한결같은 사랑에 건강한 쌈채소로 보답하고 싶은 갑부. 그 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달되길 바랄게요. 어느덧 귀농 14년차. 그동안 깨우친 것도 참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그 깨우침을 나누며 살고 싶은데요. 네. 이분들은 누구세요? 귀농을 막 오셨거나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 저희 농장에서 견학 오신 거예요. 귀농 오실 그 교육 같은 거? 예예. 예.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? 저도 귀농을 했으니까 또 새롭게 귀농 준비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제 경험담이나 이렇게 좀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거 제가 경험했던 거 그런 소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. 예비 농부들의 성공을 위해 갑부는 실패의 경험까지 나누는데요.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엄청 달아. 엄청 달죠? 쓴맛 제대로 봤습니다. 쓰죠? 이런 거는 또 고기랑 또 궁합이 잘 맞아. 쓸쓸한 거. 토마토가 크지만은 수량이 적게 매달려 있어. 요 큰 거를 좀 하고 싶어요, 어떻게 보면은. 그리고 기존 거가 그 껍질이 이게 먹는 식감도 또 좋아야 되잖아요. 많이들 오세요. 문의도 많이 오고. 그러면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알려드립니다. 열심히 욕심을 버리고 한 박자 늦추라. 기다린 농법.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.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파티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쌈이 왔습니다. 쌈 갑부 아니랄까 봐 오늘도 쌈 채소가 빠질 순 없겠죠. 갑부는 오늘도 행복을 가득 쌉니다. 그 입안에 느끼는 그런 행복 이 쌈으로서 쭉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행복을 위하여! 앞으로의 시골 생활을 기대해봅니다.